안녕하세요. 군가시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이제, 일도 다 끝나고, 농촌에서 일도 다 끝나고, 지금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집에서 맛있는 만들어 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두 재료는, 우선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신김치를 잘게 썰어서, 물을 다, 양파망에다 놓고 물을 깨끗이 뺐고요. 그 다음에 두부가 들어갔습니다. 두부도 물을 꽉 짜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면을 들어갑니다. 당면이 들어가고 또 돼지고기 그 앞다리 다진 게 들어가고 숙주나물이 들어갑니다. 숙주나물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양념으로 깨소금을 넣고요. 기름이 지금 들기름 들어간 거예요? 참기름 들어간 거예요? 참기름에 들기름, 내가 사온 들기름을 좀 넣습니다. 참기름 고소해야지, 들기름보다. 네. 참기름에 넣은 거지. 지금 참기름 넣은 거예요? 네,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원 약간 넣고요. 다시다도 약간 넣습니다. 다시다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네. 이제 속 양념 속은 이제 당면을 조금 더 이제 잘게 썰어서 물을 빼가지고 넣어야 되고요. 숙주나물을 더 이제 들어가면 양념 만들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당면을 삶아갖고 할머니가 당면을 삶아서 당면 들어가야지. 이제 식혀가지고. 삶은 당면은 이제 물을 식혀서 이것을 잘게 또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할머님이 이거를 당면을 이제 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와 합동작전으로 이걸 지금 만두소금 만들고 있는데요. 김치 쓰는 것은 내가 풀었습니다. 김치를, 신김치를 잘게 쓸고, 잘게 쓰고 양파망에 넣어서 물을 꼭 짜내고 요거는 제가 했고요. 같이 합동으로 할머니와 같이 지금 만두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두국으로 이 숙주나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콩나물 대신에 콩나물은 빳빳해서 안 돼요. 콩나물은 빳빳하고 숙주나물은 좀 너무 부드럽죠? 네, 부드러워가지고 그걸 넣어야지. 네, 지금 숙주나물을 지금 삶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주나물을 삶고 있습니다. 당면을 썰고 있어요. 잘게 풀어야죠. 숙주나물을 잘게 썰어요. 좀 잘게 숙주나물을 삶은 것을 잘게 썰어서 물을 빼가지고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 주물을 이거 맞아 넣어야죠. 주물을 해야지. 좀 땡겨놔야지. 한꺼번에 다 해면 뭐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들어갈 게 다 들어갔어요. 이제 잘 저 양념을 만두속을 잘 비비고 손맛이로 해야 돼요? 손맛이 해야지. 이게 꽉 뒤적뒤적해 맛있어? 손맛이로? 그럼 손을. 손맛이지.
우리 할머니는 이런 것도 손맛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맛이 있어야 맛있다. 그럼 손맛이라 해야지. 숟갈 뒤적뒤적한 맛이 없어. 고기 좀 양이 적지 않아요? 응? 양이 적지 않아? 고기? 이 정도면 좀 먹을 수 있나? 몇 개나 만드나 만두? 한 요거 만두 한 50개 만들 수 있나? 만두 피는 그 직접 그 밀가루 반죽을 안 하고요. 막 만두 피를 사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마트에 가면 뭐든지 있어. 옛날에 다 이거 좀 비싸서 만들어 뵀죠. 손맛이 이렇게 해서 다 덮으려 그래야지. 숟갈. 마트에서 산 왕만두피가 이렇게 그 만두피가 말려 있어가지고 만두를 도저히 못 만들겠어서 반품을 하고 다시 생만두피로 가져왔습니다. 아주 다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이쁘게 못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만두 만드는 이거 경력이 저도 한 10년은 넘어요. 그래도 겨울마다 제가 이렇게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무엇보다도 만두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소기에 얼만큼 충실하게 들어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을 맛있게 만들어야지만 만두가 맛있는 만두가 됩니다.